헬로? 오늘 안주는 추석맞이 소갈비찜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거 제가 그 혼자 맞는 추석 해가지고 갈비찜이랑 국이랑 같이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잘못했어요. 아이. 한 팩밖에 안 샀더니 별로 안 남았네요, 어머니께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. 짠!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보내는 추석에도 소갈비찜 하면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. 소갈비찜 사 먹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시키세요, 소갈비. 와. 맛있어요. 와, 윤기 보소 이거.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는데요? 탕국, 탕국. 추석 행복하게 보내십시오, 여러분. 가버려! 갈비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별입니다. 당면 꼭 넣어야 돼. 핏물 빼는 작업을 안 했잖아요. 고기 핏물 안 빼가지고 냄새 나는 거 아니냐, 잡내 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
옛날이랑은 틀려져가지고 지금 도축 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대요. 그래가지고 그 뭐야 피를 완전히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핏물 빼는 그런 거안 해도 된답니다. 요즘에는 육즙을 오히려 너무 많이 빼는 거래요. 안 하셔도 됩니다. 시간을 아끼세요.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. 컷. 응? 명절에는 갈비찜입니다. 소여야 해, 소. 진짜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이거 한 건데, 와, 어머니 꼭 맛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. 맛있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맛술 하세요. 구독!